그럼 슈베르트가 이렇게 많은 가곡들을 작곡했기 때문에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얼굴 공개하고 첫 번째 클래식 이야기네요. 첫 번째 이야기인 만큼 제가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르의 클래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굉장히 많은 장르의 클래식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장르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클래식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가곡이죠.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바로 이 가곡을 주로 불렀던 성악을 전공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서야 읽어드리네요. 가곡 콘텐츠를 생각하고 첫 작곡가를 정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떠올랐던 한 명의 작곡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 즉 독일어권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성악을 전공한 학생들 중 독일 가곡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학생은 절대 없을 것이고, 대부분 대학교 성악과에선 독일 가곡을 입시 지정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학교에 입학할 때 독일 가곡을 부르고 입학했고요. 그만큼 가곡 분야에서 독일어가 갖는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가곡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독일의 문학, 그 중에서도 시와 관련이 깊은데요. 가곡은 시의 음악을 붙인 장르이기 때문에 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괴테, 슐러, 뮐러, 하이네 등 역사적으로 뛰어난 시인들이 탄생한 독일은 가곡이 꽃피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시인들의 시에 감명을 받은 독일 작곡가들은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며 대중들에게 알렸고, 그렇게 발전한 독일 가곡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독일 작곡가들 중왜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이라 불리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슈베르트는 31년이라는 짧은 일생 동안 천여 곡이 넘는 곡을 작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다작 작곡가죠. 그중 가곡의 개수가 제일 많은데 무려 60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슈베르트 이전에 활동하던 작곡가들은 가곡이라는 분야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바흐와 헨델은 칸타타와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 많은 성악곡을 작곡했으면서 정작 가곡은 한두 곡밖에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고전시대의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역시 위대한 교향곡과 협주곡 등을 작곡한 것에 비해 가곡에서만큼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죠. 그에 반해 슈베르트는 평생 작곡한 작품의 절반 이상이 가곡입니다. 이전 작곡가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가곡이란 분야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작곡가였죠. 아마 독일 시인들의 작품이 슈베르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나 봅니다. 자, 그럼 슈베르트가 이렇게 많은 가곡들을 작곡했기 때문에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일까요?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이라 불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가곡에서 가사의 역할과 피아노의 역할을 대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곡은 태생이 시에 음악을 붙인 장르이기 때문에 음악 안에서 피아노보다 노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곤 했는데요. 슈베르트 이전의 가곡들에서 피아노의 역할은 단순히 반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악가의 노래가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뒤를 받쳐주는 역할만 한 것이죠. 하지만 슈베르트는 달랐습니다. 반주에 지나지 않았던 피아노를 노래 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도적으로 음악을 리드할 수 있도록 작곡하는 등 가곡 내 피아노의 입지를 한층 끌어올려 성악과 동등하게 맞춰주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연인의 편지를 기다리는 나그네에게서 멀리서 들려오는 우편마차의 말발굽 소리를 피아노로 들려주며 설레는 마음을 고조시키는가 하면,
청년이 죽기를 기다리며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까마귀를 표현해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기력을 소진한 청년의 힘없는 발걸음을 피아노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성악과 반주가 서로의 위치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충실하게 음악을 표현하며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것이죠. 슈베르트 이전의 가곡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곡을 부를 때 반주자가 어떻게 표현해주는지에 따라서 저의 소리와 표현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곡에서 피아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 내용은 노래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피아노의 역할을 극대화시킨 슈베르트는 독일 예술 가곡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후 탄생한 독일 작곡가들이 적어도 가곡에서만큼은 모두 슈베르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것이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에는 현실과 꿈의 대비를 다루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괴테의 시를 토대로 작곡한 유명한 가곡 마왕 역시 병에 걸린 아이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다 결국 아버지의 품에서 죽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가곡 물레방앗간 청년의 꽃에서 역시 사랑하는 여인이 잠들면 꿈에 나타나 나의 마음을 속삭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현실과 꿈이 대비되는 슈베르트의 가곡을 듣고 있으면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만 현실에선 빵 한 조각도 겨우 사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그런 슈베르트의 삶이 투영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오늘 이런 내용의 대표 가곡인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의 봄의 꿈을 들려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꿈의 대비를 피아노와 성악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면 더 재밌는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h träumte von bunten Blumen, so wie sie wohl blühen im Mai. Ich träumte von grünen Wiesen, von lustigem Vogelgeschrei, von lustigem Vogelgeschrei. Und als die Hähne krähten, da ward mein Auge wach, da war es kalt und finster, es wehen die Raben vom Dach. Da war es kalt und finster, es wehen die Raben vom Dach. Doch an den Fensterscheiben Fensterscheiben, wer malte die Blätter da? Ihr lacht wohl über den Träumer, der Blumen im Winter sah, der Blumen im
Tante voll lieb um Liebe von einer schönen Maid, von Herzen und von Küssen, von Wonne und Seligkeit, von Wonne und Seligkeit. Und als die Hähne krähten, da ward mein Herz wach. Nun sitz ich hier alleine und denke die Träume nach. Nun sitz ich hier alleine und denke die Träume nach. Die Augen schließ ich wieder, noch schlägt das Herz so warm. Die Augen schließ ich wieder, noch schlägt das Herz so warm. Wann grün die Blätter am Fenster, wann halt ich mein Liebchen im Arm, wann halt ich mein Liebchen.